오늘 나연이를 만나러 갈 건데요. 나연이가 저번에 피자 포피스라고 거기 뭐 피자랑 파스타가 유명한 집 있나봐.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 오늘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곳에 갈 거고요. 또 그때 만났을 때 랜드마크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호치민의 랜드마크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염둥이 나연이 한번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야, 얘는 진짜 몸매가 오. 안녕, 나연아. 다시 만나서 반갑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자기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일단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coming. Me too. Yes, me too, me too. Thank you so much. 당신의 결정에 저와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가는 거면은 여행을 모두 취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이 마지막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당신은 오늘 나를 감동시키려고 작정했다. I think I want to see you again. Me too. 당신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재밌어서 유명한 사람이네. 나는 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I believe you. Yeah, believe me. Do you like here, right? 저번에 얘가 포피스 진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기억하고서 왔어요. 이런 것도 저 번에 좋아해. 클레어만한 건데 내가 들고 있어. 하이! 이거 넘어가는 맛이야. 9.6. 5.6 일단은. 오,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요리래요. 아, 메이블리 푸드. 나 이거랑 피자도 좋고 샐러드도 좋고 파스타도 좋고. 너 좋아? 픽. 나. 아, 뭐 골라? 유 캔? 아, 나 좋아해. 맛있게 많이 먹어. 아, 짜야 되는구나. 아, 너무 건조하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즐겨주세요. 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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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스토랑에 오기를 잘 했다. 평점 9.8? 9.9? 거의 만점이에요. 여성분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맛있고.
여기? 유? 처음 와봤대요, 여기. 미투.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집 근처에는 없어서 못 갔었대. 오, 그럼 first time. 오. 귀여워. 귀여워. 이거 올려. 아, 오케이, 오케이. You. Because you like it. 많이 먹어. 아, 이거?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양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산서도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끼리 끼리 잘 먹네? 여기 반짝이 붙이고 왔네? 아, 머리 반짝이 붙이고 왔네. 사진 찍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사진 되게 좋아한다. 나이 차이 몇 살까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Right. 아, 너가 36살이라 그랬잖아. Right. 야, 나 36살이야. 아, 쉿? 쉿? 아, 오케이. 아, 이건 말해. 아, 이건 말하고. 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미래의 남자친구가 30세 미만일 수도 있지만, 너 같은 사람이면 36세까지도 만날 수 있다? 가벼운 질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원래 귀여운 줄 알았는데, 아니 얘가 되게 매력적이네. 또 만나고 싶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내일 고향으로 떠납니다. 내가 만약에 또 당신을 만나고 싶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당신을 만나고 싶은 이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 the very first moments of falling, stirring of the heart, felt the love I gave. You go to your hometown, here, 여기서 every day night. 나연이. Really? No. You liar. Like me? Yeah, you liar, right? No. You hear? True? You are the fan? Yeah. Are you here today? Don't kill me. I'm mad. I keep it. Oh. I keep it. And why?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뭐라 그랬냐면 아, 얘 원래 이래요? 아, don't be shy. It's okay. 아, 얘 원래? 아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I don't believe you.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나에게 장난을 멈춰주십시오.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오케이. 나는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조금 봐도 됩니까? 왜냐면 나는 얘 이렇게만 보고 옆모습만 봤지 정면은 못 봤거든, 이제까지. 잘 못 봤어.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슬플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like it. Very cute. Yeah. 좀 더 빡세게. 빡세게. 어 귀여워. Cute. No. Don't worry. 아니 머리가 엄청 길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 랜드마크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Let's go. Let's go. Thank you so much. Bye bye. 아니 여러분 갑자기 이런다고? 아까 나로서는 망상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냥 안 믿는 건데 아까 장난치는 거지. 나는 시청자들이 또 보고 싶어요. 당신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요건 너무 레전드인데요? 당신은 호치민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Right? 맞지? Mm-hmm. 3개월 동안 몇 명의 남자들이 당신에게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귀엽고 예쁜 얼굴인데 베트남에서부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몇 명? 이걸로 말해볼래? 아, 기사님한테 창피하니까?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20명 정도? 그러면은 그들을 다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하이가 발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약간 그냥 뭐 그냥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들 중에는 당신과 진지하게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강아지. 아 있었어? 그러면은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왜냐면 나는 관계를 이렇게 맺을 만큼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Just friend. Just friend였어? 만약에 그들 중 괜찮고 매력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을 겁니까? 아 진짜? 이게 랜드마크 81입니다. 이게 아마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걸걸? 이 빌딩이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까? 네. 아 이게 제일 높은 빌딩이야? 오오 야경 보러 가볼까요? 가자. 여러분 75층으로 가볼게요. 아, 뭘 써 핸섬이야. 써 핸섬은 뭐니? 10? 안나나나 Knee-jerk reaction is fight or flight. First sign of color, I run and hide. But you came like rain on a summer night. And I think you're rewiring my mind. I've been taking cover under my skin, but I wanna step out. 어떤데?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당신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에게 1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8점에서 2점 상승했습니까? 아 지금 나는 당신의 잘생김을 10점 만점에 평가했습니다. Thank you. 아니 뭐야? 미역 줄기 아니야? Just thinking of you makes me nervous.
like there's only you and I. You're the clarity I find when the clouds fill up the sky.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엄청 큰 대형 나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엄마의 나무다 이거. 그치? 뭔가 느낌이 This can only mean one thing. And my love might begin to believe again. It's only for you. Only for you. 짧았기 때문에 더 아쉽고 소중했어. 다음에 만날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자, 이제 인생의 컷 마지막으로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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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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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안 보여줄게. 진짜, 진짜 안 보여줄게. 너 진짜 너는 장난치지 마 너.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이건 진짜 거짓말쟁이야 너는.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 데려다 줄게. 가자. 또 고향 가야 되는데 피곤할라. 나는 실생활사를 내 아이돌을 만났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너무 행복해. 아이씨고 뻥치지 마. I don't believe. It's you. It's me. My idol. 가방에 딱 눌러다가 아 아니다 하고 다시 꺼내네. It's okay. 괜찮아. 난 그걸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않을 거야. 항상 챙길 거야. 아, 아, 우리가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오랫동안 같이 하자고. 오랫동안 만나자고. 친구들이 야 너네 잘 어울린다 이랬대. So 그 말에 동의합니까? 아 그래? 봐봐 우리 둘이.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오케이. Tôi mong bạn luôn vui vẻ và hạnh phúc. Bye bye.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나연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5초 동안 쳐다보면은 쑥스러워요 라 그랬어. 오늘 자기도 마지막인 줄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애였는지 그냥 귀여운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깜짝 놀랐고 그냥 방송이니까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전 나연이가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쵸. 날짜 변경한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지 여러분. 이제 원래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이틀을 연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고 자주 해서 약간 시청자분들은 별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래.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